왜 몽골을 여행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여러 여행지 후보가 있었는데 일단은 몽골의 쓰레기 문제는 어떤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몽골이 딱 20년 전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 걸 좀 구경 좀 하고 싶었고 20년 전에 황사라는 게 처음 시작됐는데 그 황사 바람의 원인이 몽골에서 부는 사막 바람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는 몽골에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제작진도 좋다고 해서 그런 이제 몽골 얘기가 시작된 거죠. 네. 이 프로그램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완전 진짜? 완전 공부되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실 네. 몽골 여행을 관광이 아닌 네. 약간 이게 석구 씨가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몽골을 간다라는 것은 처음 들어봤고 그건 유일하게 이 지당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아예 다른 느낌일 맞아. 것 같아요. 저희도 함께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 이 기존의 여행이 아닌 형이 어떤 생각하신 여행은 무엇일까가 굉장히 좀 설렘을 안고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네. 설레였나요?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 설레였어요? 네? 설레였어요? 그냥 설렘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음 화면을 이제 자 가보시죠. 울란바토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